근데 그러게 좋아요? 오, 좋죠. 여기는 이런 명당에는 아무리 돈을 수십억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찾아도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10억에 내놨잖아요. 그러니까. 그 돈으로 이제 외국으로 많은 뭐냐, 거기 뭐냐, 성지순례. 그렇죠. 그런 데 그렇죠. 다니면서 보시하고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살라고. 그렇죠. 이제 이거를 미천 삼아서 남은 여생을 더 아름답고 더 부처님처럼 더 이제 보살행을 하면서 대승보살행을 하면서 더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. 이게 이것마저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죠. 그렇죠. 더 힘들죠. 스님이 그래도 산철이면 여기서 걸망을 풀어놓고 여기서 운동도 하면서 이런 주변에 나는 약초라든가 채소라든가 신선한 거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저 사바세계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데도 없는 스님들은 어디 뒷방 전전하면서 고시원이나 원룸 전전하면서 이절저절 다니면서 고생을 할 때 스님은 다 여기다 걸망 풀어놓고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제 방도